제317회 임시회 첫날인 3일 경북도의회 의장단 선출을 두고 어느 때보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선순으로 의장 2명, 부의장 4명이 자천, 타천으로 출마 의사를 밝히고 물밑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후보는 개인별 면담은 물론 상임위 연찬회에는 거리를 따지지 않고 어디든 달려가 읍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11대 경북도의회는 미래통합당 48명, 더불어민주당 9명, 바른미래당 1명, 무소속 2명 등 총 6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전반기에는 민주당의 상임위 부위원장 3개를 배정했습니다. 따라서 경북도의회는 민주당의 반발 속에 후반기 의장단 선출은 3일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각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를 접수받아 상임위 배정과 함께 7일 상임위원장을 선출합니다. 현재 자천, 타천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4선인 고우현, 윤창욱 의원이 의장에 3선인 김희수, 도기욱, 박권현, 한창화 의원이 부의장이 출마해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적임자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신문TV 신재현이었습니다.